금요일에 만나는 한류 스타 스페셜. 9월 둘째 주 연예계에는 어떤 소식들이 화제를 모으고 있을까요? 둘째 주에 만나보는 한류 스타 스페셜. 네, 지금부터 바로 만나보시죠. 영화계 최고의 대목인 추석 연휴를 앞두고 세 편의 기대작이 관객몰이에 나섭니다. 무엇보다 세 명의 매력적인 남자 주인공들의 활약이 기대되는 영화들이기도 한데요. 먼저 베테랑으로 천만 배우 대열에 들어선 유아인 주연의 사도. 이전 작품에서는 그냥 소시오패스죠, 그 친구는. 인정받지 못하고 어디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로 살아가면서 광증으로 빠져드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연기했어요. 연기했습니다. 유아인의 사도가 기대되는 또 다른 이유. 바로 믿고 보는 배우 송강호와의 호흡. 이름 안 할 수 없고 더 할 나위 없었던 것 같아요. 최고의 작업이었던 것 같고 최고였던 것 같아요. 저는 뭐 유아인 씨 뭐 그전 작품들 뭐 다 봤고요. 꼭 같이 한번 만나고 싶었는데 또 이렇게 사도라는 멋진 작품으로 만나게 돼가지고 너무 기뻤습니다. 송강호 유아인의 팽팽한 긴장감을 엿볼 수 있는 영화 사도는 9월 16일 개봉을 앞두고 있는 상황. 이어 또 한편의 기대작. 네, 안녕하세요. 서부전선으로 돌아온 여진구입니다. 바로 여진구 주연의 영화 서부전선. 오는 24일 개봉을 앞두고 있는데요. 저는 그 이 책을 받고 이건 여진구다. 사인을 안 하고 여진구를 캐스팅해주면 하겠다. 아, 정말요? 제 조건이었어요. 먼저 사인한 건 여진구입니다. 아... 사인한 거 확인하고 저희가 사인. 선배님들, 남자 선배님들이랑 같이 촬영을 하면 이제 예쁨을 많이 받으니까 좋은 점도 있는 것 같아요. 대선배 설경구와 열연한 여진구. 한국 전쟁을 배경으로 한 또 한편의 감동 영화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4일 서부전선과 같은 날 개봉을 앞둔 권상우 주연의 코미디 액션 영화 탐정 더 비기닝. 아기 둘을 키우는 내가 이 강대만 역할을 하면 어떨까, 좀 재미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뭐 저의 어떤 아빠로서의 생활을 모르는 관객들한테도 좀 갈증이 좀 풀리지 않을까라는 생각. 탐정으로 변신해 유쾌한 액션 연기를 선보일 권상우. 성동일과 빚어낼 앙상블 역시 관전 포인트. 전체적으로 한국 영화가 굉장히 잘 되고 있는 것에 대한 어떤 한국 배우로서 좋은 현상이죠. 하지만 그때는 우리 것만 잘 됐으면 좋겠네요. 지난 10일 오후 열린 2015 서울 드라마 어워즈. 이날 시상식에서 최고의 한류 스타 이민호와 이영애가 한류 공로대상을 나란히 수상해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특히 이 두 한류 스타의 남다른 레드카펫 스타일이 화제가 됐는데요. 먼저 머리부터 발끝까지 자체 발광, 여신 강림을 방불케 한 이영애. 네, 오랜만에 시상식에 참석해서요. 설레이기도 하고 또 즐기러 왔습니다. 네. 급이 다른 우아한 블랙드레스 차림으로 등장.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한몸에 받았는데요. 블랙 튤 베이스에 벨벳, 마이크로 비즈 등의 디테일이 특징인 우아하면서도 모던함이 묻어나는 블랙드레스로 세계적인 명품 V2015 FW 컬렉션 작품. 국내에는 수입되지 않은 제품이라고 하는군요. 드레스는 혼자 고르신 거예요? 네, 함께 골랐어요. 네. 블랙드레스의 우아함에 정점을 찍은 클러치와 스트랩 디테일이 돋보이는 블랙힐까지 이영애만의 특별한 아름다움이 더욱 묻어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민호 역시 블랙 컬러의 수트와 스트라이프 셔츠, 그리고 넥타이를 매치해 전형적인 턱시도 스타일을 벗은 편안하고 멋스러운 스타일링을 선보였는데요. 네, 오랜만에 공식성 석상인 것 같아서 너무 일단 기쁘고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드라마의 축제잖아요. 네. 오늘 자리만으로도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즐겁게, 네, 재밌게 이따 가겠습니다. 어김없이 완벽한 수트핏을 과시한 이민호. 스키니 팬츠를 입은 듯 타이트한 수트로 무겁지 않게 연출한 점 역시 눈에 띄었습니다. 윤은혜의 의상 표절 논란이 진실 공방으로 번지고 있는 가운데 논란 이후 윤은혜의 행보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윤은혜는 논란 이후 직접적인 입장 발표 없이
언론이나 외부 노출을 극도로 차단한 채 제갈 길을 가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표절 논란이 비롯된 프로그램인 중국 동방위성 TV 여왕의 패션 녹화 참여를 강행한 것.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선보인 의상이 국내에서 논란의 중심에 서 있음에도 불구 새로운 녹화본을 촬영한 건데요. 한 연예 관계자에 의하면 녹화 도중 국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표절 의혹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밝은 모습으로 녹화를 마쳤다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윤춘호 디자이너는 윤은혜에게 형식적 사과와 해명이라도 듣고 싶다고 호소했지만 윤은혜 측의 입장은 우리 이름으로 컬렉션 홍보하지 마라였는데요. 일부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처음 표절 논란 이후 윤은혜가 디자인한 다른 의상 두 벌도 표절이란 의혹까지 제기됐지만 윤은혜 측은 묵묵부답으로 일관중인 상황. 이처럼 윤은혜의 모르쇠 일관에 적잖은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하루빨리 표절 논란에 대한 윤은혜 측의 명확한 해명과 진실 규명이 절실해 보입니다. 군복무 중 전 여자친구 최모 씨와 여재현한 법적 공방 중인 김현중이 9월 초로 예정돼 있던 첫 휴가를 취소해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지난 5월 12일 현역으로 입대한 김현중. 현재 전 여자친구 최모 씨와 16억 원 규모의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요. 그가 첫 휴가를 반납한 이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 김현중이 9월 초로 예정된 첫 휴가를 취소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김현중은 그동안에 부대 내 면회나 위수 지역 내에서의 외출은 한 바 있는데 아직 100일 휴가를 포함한 정식 휴가는 쓰지 않은 상황입니다. 김현중의 측근에 따르면은 오는 23일로 예정된 3차 변론 준비 기일을 앞두고 불필요한 외출을 자제하며 자중의 시간을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는 23일까지는 부대 내에서 김현중의 시간을 보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모 씨와 16억 원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는 만큼 휴가를 반납한 채 자중의 시간을 선택했다는 것. 한편 지난 10일 최모 씨가 9월 초 출산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는데요. 최 씨의 법률 대리인은 친자 확인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며 법적 공방을 예고한 상황. 김현중 측은 출산 관련 소식을 전달받은 바 없음을 밝히며 김현중과 부모님은 처음부터 친자가 맞다면 책임진다고 했기에 소송할 일은 전혀 없다. 친자 확인만 하면 될 일이다. 기존 소송권은 출산과 별개로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김현중의 휴가 취소와 최 씨의 출산, 그리고 오는 23일 예정된 변론 기일까지 대중의 시선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잠깐 주춤했던 SBS 드라마 용팔이의 시청률이 다시 승승장구 중입니다. 분량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이제 저한테는 유일한 작품이 될 것 같고요. 김태희가 사건의 중심에 서 있는 핵심 인물에서 사건을 주도해 나가는 인물로 변모. 복수 혈전을 예고하며 시청률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 자신의 3년 전 사고와 관련된 숨은 진실을 알고 도준을 향한 복수의 칼날을 갈아 향후 전개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 상황. 제가 변화된 모습으로 그걸 깨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번 작품에서 또 네, 물론 뭐 어떤 평가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관심의 어떤 수행이라고 생각하고 애정어린 지적이나 그런 것들을 다 받아들이고 네, 발전의 계기로 삼겠습니다. 주인공임에도 극을 끌어갈 만큼의 주도권을 잡지 못하고 나약한 캐릭터로만 그려지고 있다는 지적과 또 한 번 불거진 연기력 논란을 불쇄시키면서 시청률 상승에 큰 몫을 하고 있는데요. 10분 넘으면 제가 뭘 했으면 좋겠어요? 대화 좀 해볼까요? 일단 안 되면 연기를 그만두고 의사를 할까요? 도시락 싸들고 소풍 갈까요? 도시락 싸들고 소풍이요? 우리 둘이? 아니요, SBS 출입 기자들과 함께 어떠세요? 출입 기자님들과 같이 소풍, 도시락 싸들고 도시락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네. 오. 세상씨 네, 좋습니다. 자, 네, 주원 씨. 네. 뭐 써요? 네. 치킨. 치킨. 자, 김태희 씨. 예. 네. 김태희 씨. 네. 비 오기로 해, 비. 비 같이 오기로 해. 아니, 비 오는 거, 내일 말고, 우리 지훈 씨 같이 오기로 해.
당초 이 같은 시청률 공약을 걸기도 했던 용팔이 팀. 18%를 넘어 이미 20%까지 돌파한 용팔이의 시청률 고공행진 속 향후 또 다른 반전 전개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